이 풀이 콩과의 덩쿨성 두해살이 풀인 살갈퀴입니다. 살갈퀴는 한겨울을 거뜬하게 보내는 풀로 눈이 내려도 된서리가 내려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겨울을 보내는 생명력이 강한 풀입니다. 번식력이 좋은 살갈퀴는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도 주변으로 빠르게 쑥쑥 뻗어나갑니다. 살갈퀴는 갈퀴 모양의 덩쿨손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야완두, 야채두, 구황 야완두라 부릅니다. 살갈퀴는 어린 순을 채취해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된장국이나 비빔밥 또는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즙을 내어 마셔도 좋습니다. 살갈퀴는 한방에서 생양명은 대소체이며 전초를 약재로 쓰는데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시켜주는 이뇨작용과 풍기 및 습기를 없애주는 거풍습에 처방하고 있습니다. 살갈퀴는 진통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풀로 무릎에 쌓인 염증을 제거해 무릎의 통증을 멈추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오래되고 잘 낫지 않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인 류머티스 관절염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살갈퀴는 무릎의 염증을 제거하고 무릎의 통증을 멈추게 도와줍니다. 살갈퀴 새순은 덩굴로 뻗어나갈 때 채취해 생으로 무치거나 데쳐서 무쳐 먹으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것을 짓지어서 무릎 통증 부위에 붙이면 무릎 통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런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 생길 때 살갈퀴를 채취해서 꾸준하게 달여 마시면서 생풀을 짓지어서 관절염 부위에 일주일 정도 붙이면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의 염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해주면서 이 살갈퀴를 짓지어서 붙이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살갈퀴는 신경이나 근육이 기능을 잃어 감각이 없어지면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근육마비를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또한 살갈퀴는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와 소변을 봤는데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하면 소변이 시원하게 잘 배출됩니다. 살갈퀴는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약간 쓰며 독성은 없습니다. 살갈퀴는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니 적정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살갈퀴 전초 전체를 2월에서 6월에 채취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특히 꽃이 필 무렵에 풀 전체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면 약성이 제일 좋습니다. 살갈퀴 7에서 13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씩 마시면 무릎 관절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극심한 어머니의 무릎 통증을 없애준 살갈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